안녕하세요, 심야영화입니다. 지금은 9월 1일 일요일 아르바이트 휴게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학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말은 내일이 월요일이고 개강 첫날이라는 뜻이죠. 제 주변에는 이미 개강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2019년 여름방학을 돌아보고 기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번 방학은 계절학기로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파마도 했고 군인 친구를 만나러 춘천에도 다녀왔습니다. 교환에 가는 동기들도 만나고 홍콩과 마카오에 4박 5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동아리에서 필리핀으로 9박 10일 동안 촬영도 다녀왔고요. 휴가 나온 친구의 생일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극장에서 본 영화를 돌아보면 기생충 2회차, 알라딘 4DX,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토이스토리 4편, 사자, 라이온킹, 커런트워, 그저께 본 유열의 음악 앨범까지 8편 정도를 봤네요. 이 중에 최고를 꼽자면 기생충이고요. 가장 아쉬웠던 영화를 꼽자면 사자입니다. 방학을 돌아보니까 정말 길게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일찍 끝나는 느낌인지 아쉽네요. 저를 포함한 학생분들 응원합니다.